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우리도 그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4절 보고 갑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받았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직 주의 정성 다해 경배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네. 우리를 땅에 하늘과 땅에 위대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살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솔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결격 사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결격 사유를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죄 많고 결격 사유 많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을 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주를 따르게 하소서. 9절에서 1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부정이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마음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공동체의 부흥과 쇠퇴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책임감을 갖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평가하지 않고 스스로 정결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15절에서 2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이루게 하소서.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붙잡힘 받아 말과 행실로 주를 높이게 하소서.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소서. 전염병과 전쟁,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난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며 선교의 새 문이 열리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무기 개발과 실험이 속히 중단되고 남북한 당국 사이의 평화로운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웅 목사, 최충길 선교사, 정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고통이 치유되게 하소서. 국가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이웃에 공감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